박정희 대통령이 수고했습니다. 김태규 중앙정보부장이 발표한 총선에 맞아 수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서울 종로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통령 살인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당시 권력의 2인자인 김재규. 그가 직접 밝힌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동기는 바로 유신헌법. 유신헌법. 10월 6년 자유민주주의를 나타냈습니다. 유신체제를 정면에서 도전해가지고 탈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통령을 살아에서라도 없애고 싶었던 10월 유신.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기에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되어야 했는지. 올해 꼬마카세에선 두 남자의 운명을 바꾼 10월 유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게 된 박정희는 나는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1963년 첫 대통령 당선 후 재선에 성공하며 제6대 대통령까지 되는데요. 근데 그때는 중임제였어. 두 번까지.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에 벌써 두 번째 하고 있었어. 근데 계속 하고 싶은 거야. 법을 바꿔야지. 그렇지. 법을 고쳐야지. 세 번 할 수 있게. 그게 바로 삼선 개헌이야. 대통령직을 내려놓을 수 없었던 그는 법까지 바꾸며 1971년 제7대 대선에 출마합니다. 이때 박정희는 자신의 인생에서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강적을 만나는데 당시 정치계에서 새롭게 주목받던 김대중 후보였죠. 이번에 박정희 씨가 승리하면 앞으로는 선거도 없는 영구집권의 총동시대가 온다느냐. 앞으로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나로서는 정부에서 물러나겠다. 근데 이때만 해도 뭐 금권, 관권 선거 막 그 뭐 표 뭐 해가지고 막 돈 주고 표 찍고 투표함 뭐 바꿔 쳤네 어쨌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야. 대망의 선거 당일 두 후보 사이 박빙의 승부 끝에 국민들은 진짜 마지막이라며 호소하는 박정희의 손을 들어주며 삼선을 허용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박정희는 대선에서 승리하고도 김대중에 대한 불안감을 놓지 못했죠. 이후 박정희 정권의 국무총리를 맡았던 김종필은 자신의 증언록에 대선 직후 박정희의 발언을 그대로 기록해놨습니다. 박정희는 확실하게 권력 연장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대신해 모든 권한을 대통령에게 집중시킬 다른 형식의 권력이었죠. 1년 뒤인 1972년 5월, 궁정동 안가에선 암호명 풍년 사업으로 극비리의 개헌 작업이 시작되고 박정희 정권의 장기 집권을 위한 유신헌법이 처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로부터 5개월 뒤,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국가 비상사태임을 알리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특별선언을 발표합니다. 19시를 기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발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효력을 모두 중지하고 빠른 시일 내 새로운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겠다는 것. 이때 박정희는 갑자기 비상계엄령이 내려진 이유로 안보 위기를 언급하는데요. 아직 6.25 전쟁의 여파로 힘들어하던 국민들에게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은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 발표와 달리 실제 당시 국제정세는 냉전체제가 완화되던 시기였으며 불과 3개월 전엔 7.4 남북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도 약속했지만 박정희는 전쟁을 빌미로 새 헌법의 필요성을 합리화했습니다. 고작 10일 뒤인 10월 27일 박정희 정권은 새 헌법안을 공고. 낡은 것을 고쳐 새롭게 하는 이른바 유신헌법이 개정됩니다.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조항들을 살펴보면
기존엔 없었던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막대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 등장합니다. 중요한 정치적 문제를 모두 결정하는 곳이며 심지어 이 기관의 의장은 무려 대통령, 바로 박정희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일할 사람을 의장인 박정희가 뽑고 이렇게 뽑힌 사람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를 뽑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연임 제한을 없애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 거죠. 실제로 박정희는 이 조항들로 제8대, 제9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고 무려 18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이 시기 대통령 선거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렸는데 이때부터 체육관 선거는 부정선거를 상징하는 말이 됐죠. 국민들은 박정희의 마지막 출마를 믿고 삼선을 허용했는데 뽑고 나니 국민들의 마지막 선거가 되어버린 암담한 현실이었죠. 하지만 국민들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1973년 중앙정보부의 지시로 박정희의 정치적 라이벌 김대중이 납치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계기로 반유신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자 박정희는 유신헌법의 또 다른 독소조항을 꺼내듭니다. 바로 긴급조치권. 박정희는 반유신운동을 잠재우기 위해 총 9개의 긴급조치권을 시행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1974년 4월 3일 대학생들의 운동을 막기 위해 시행된 긴급조치권 4호인데요. 사실 박정희는 이미 긴급조치권 1, 2호를 통해 유신헌법을 반대하면 15년 징역에 처한다며 경고했지만 그럼에도 학생들의 반유신운동이 끊이질 않자 더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게 된 겁니다.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민청학년이란 조직을 만들어 학생들을 간첩이란 죄목으로 잡아갔고 심지어 그 학생이 소속된 학교를 한 번에 폐교시키는 조항도 있었죠. 그 결과 긴급조치권 4호로 군법회의에 회부된 사람들만 총 180명. 기소된 사람들의 선고 형량을 다 합하면 무려 1650년이 됐는데 이는 세계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록적인 형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특정 학교만 겨냥해 긴급조치권을 시행하는 등 남용이 점점 심해지자 박정희 정권과 유신헌법을 향한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날로 커져갔고 결국 긴급조치권 9호가 시행됩니다. 전국을 살얼음판으로 만들었던 긴급조치권 9호의 내용은 유신헌법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못 꺼내게 했으며 학생 시위는 물론 언론까지 탄압하며 위 사실을 어길 시 바로 무차별적으로 체포하고 구금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마구잡이로 이행을 하고 도청을 하고 구속을 하고 고문을 해. 그래서 다들 남산에 끌려가면 남산에서 데려갔대 라고 하면 멀쩡하게 살아 돌아오기는 힘들겠구나. 그만큼 그 당시 남산은 공포의 장소였던 거야. 그렇게 10월 유신은 국민들을 행복이 아닌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긴급조치 횟수가 늘어날수록 유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1979년 8월, 단단해 보이던 유신 정권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YH 무역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안타까운 여공들의 이야기가 반유신 운동에 불씨를 지폈고 1979년 10월 16일 부마 항쟁은 그 불씨를 키웠던 거죠. 법정에선 김재균은 자신이 박정희를 죽임으로써 10월 유신을 끝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시키 났다. 이러한 자부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못 봤다 보이지 틀림없이 오기 때문에 나는 웃으면서 갖고 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의 그날, 그는 민주주의를 위한 용기를 낸 걸까요? 아니면 충동적인 살인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꼬마카세가 마련한 그날의 이야기, 오늘 당신의 생각에 어떠셨나요?